번호는 원칙적으로, 기본적으로 정해진 거 앞에 쓰인다고 해서 정관사라는 용어를 붙이죠. 사실 더 가지고 수업하려고 해서 30, 40분 수업해야 되거든? 별 의미가 없어서. 일단, 기본적인 말 하도록 할게요. 네. 동영상부터 할까? 그 어린아이가, 정해진 거죠. 앞에 어린아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덜을 붙여준 거죠. 그 어린아이가 아직은 구별할 수 없는데, 보사일을 구별할 수 없어. 현실과 상상되어진 것을 구별할 수 없다. 그죠?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인데요. 더 플러스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. 복수 보통 명사. 그러니까 몸만 사람들.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추상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. 근데 여기는 이제 추상 명사죠. 진짜와 상상되어진 것 사이를 그 어린아이는 구별할 수 없다. 그래서 네, 사실 더 푸어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가난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. 네, 211번 해볼까? 그러나 나의 내 안에, 그렇죠? 내 안에 있는 그 잉글리시맨이, 더 잉글리시맨 조심하시고, 더 잉글리시맨이 뭐죠 이때? 영국인을 얘기하겠죠. 그 영국인이 나왔죠. 노팅엄과 스롱. 그리고 뭐 이걸 직역하면 그 영국인이, 그 영국의 사람이 강하게 나왔단 말은 그 영국인의 그 정신, 그러니까 영국 사람다움이 강하게 나왔다는 뉘앙스고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영국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영국 사람이 갖는 어떤 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그렇죠? 내 안에 있는 그 영국인의 그 모습이 내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거죠. 그래서 별로 하면서 많이 쓰이지 않아서. 네, 가볼게요. 네, 다음에. 뉴스는 어떤 뉴스? 전면부를 꾸며주겠죠? 그 갑작스런 중의 뉴스가 들려졌죠. 근데 누구에게 들려졌어? 근데 말하셨죠. 모든 친척들, 모의 친척들. The deceased. Deceased가 커플 꾸며주겠죠? 죽은. 그죠? 작고한 죽은 커플의 친척들에게 말하신 거죠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, 네. 클로셋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, 뭐 중에 이 친척들 중에 뭐뿐만 아니라 세 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성직자뿐만 아니라 이 친척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올 택시에 타고 그리고 출발했죠. 근데 뭘 향해서 출발했어요? 이때 보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. 어느 방향? 그 집 방향을 향해서 출발했던 거죠. 뭐 특별히 정해줄 게 없습니다. 네, 다시 말하겠습니다.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뉴스가 말하여졌다. 모든 친척들에게, 그 죽은 커플에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친척 중에, 네, 세 명의 변호사와 성직자뿐만 아니라 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택시에 올라타서 그 집을 향해서 출발한 거죠. 네, 213번. 정관사라서 크게 의미 없는 건 그냥 넘어가면서 해석할게요. 네, 213번. 웨스트 코트가 아마도 그게 고용사인가봐.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. 웨스트 코트가 달랐는데, 뭐랑 달랐냐면, 그들의 친구와 달랐고, 반 친구와 달랐고, 그리고 이웃도 달랐죠. 어디에서, 단지 어디서? 이익에서, 관심에서. 아, 저기 관심이 바뀌었다. 그치? 그러니까 단지 여기만 달랐단 말은, 거꾸로 말하면 딴 건 다 비슷했다는 얘기지. 근데 어떤 관심? 조금만 있죠. 그들이 공유한 관심. 어디서 공유한? 진지한 음악에 있어서 그들이 공유했던 관심을, 관심에서는 단지 여기서만 달랐던 거죠. 그래서, 이것도 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. 네, 714번. 네. 하지만, in those days. 그 당시에. These days 하면 요즘이고요. Those days는 그 당시에죠. 그 당시에, the smoke. 연기와 타지 않은 파티클, 입자와 가스가 올라갔죠. 라이드의 광역이 어디로 올라갔어? 공중으로 올라갔죠. 그리고 얘랑 이랑 핀 거죠. 그리고 날라졌죠. 뭐에 날라졌어? 바람에 의해서 날라진 거죠. 이것도 덜을 설명할 게 굳이 없어서 넘어갈게요. 또.
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왔죠. 그리고 잡았는데 뭘 잡았어? 그를 잡았죠. 네, 뭘 잡았어? 어깨를 잡은 거죠. 사실 내가 지금 이게 정관수업 전통 수업이라면 되게 이걸 강조해야 되거든요. 왜냐면 바이 다음에 더 다음에 신체 명사 나온다. 이거 시험에 꽤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, 네, 지금 일단은 네,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. 그의 아버지가 그에 왔어. 그리고 잡았죠. 그를 어깨를 잡았죠. 그리고 그를 바라봤죠. 뭘 가져버렸어? 명사 다음에 에러에 붙으면 형용사죠. 근데 뭘 가져버렸어? 아버지의 따뜻함을 가지고 그를 바라본 거죠. 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네, 그를 바라봤죠. 네, 정관사 너는 그냥 쉬어가는 파트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시다. 그렇죠?